이제 아 이게 처음 말 꺼내기가? 네. 어. 이제 저는 대리점 개설을 하고 네. 아직 시작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어. 무턱대고 저지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거 없이 보니까 이거 괜찮겠네 해서 일단 대리점 개설을 했는데 네네네네 그거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알려주잖아 이렇게 하라고 팁도 주고 디비도 아, 근데 주고 근데 너무 약해요 아, 그렇게 해서는 전혀 전문적이지 않고요 아 그러면? 아, 그냥 뭐 나가서 열심히 해라 부딪히면 부딪히면서 배운다 아, 물론 맞는 얘기도 한데 예, 예, 이 정도니까 아, 그 갖고는 안 되고 아,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업주분들하고 네.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간 다음에 네. 이런 물건 있는데 한번 괜찮겠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문 열고 들어가기도 좀 너무 그려지고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뭐 그 회사가 어떤 건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뭐라고 못하겠는데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걸 한다 그러면 혼자 그렇게 알아서 나가서 해보세요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그 소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무턱대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유튜브 찾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찾으셔야 돼 멘토를 빨리 그 안에서 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을 찾으셔서 정성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분한테 느닷없이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주거든요. 뭐 이렇게 밥도 좀 사고, 뭐 이렇게 선물도 좀 하고, 뭐 존경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저는 쇼호스트를 지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나운서 하다가 그때 IMF 터지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아, 이게 그때는 이제 다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저희 방송국은 사람을 자르지 않고 그냥 월급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고통을 나누자. 그리고 저는 월급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뛰는 게 좀 많았습니다. 행사 뛰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더 많았어요. 이제 저도 아파트 부금도 내고 부모님도 하고 뭐 빚도 갚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 돈이 있는데 이게 4분의 1로 되면 준 거야. 돌파구 필요해서 돈 벌려고 쇼호스트가 된 거거든요. 그랬다고 회사 딱 들어가서 누가 제일 잘해? 그것도 찾았어요. 누가 제일 잘해? 저 친구보다 잘하면 되잖아. 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가서 저 친구를 이겨야지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 알고 봤더니 PD였던 거예요. PD가 잠시 6개월간 쇼호스트를 했던 거야. 제일 잘했어 그 사람이. 이겨야 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기회죠. 내가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무주공산이잖아. 그분이 PD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같이 방송해 주세요. 이제 파트너가 된 거야. 그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이어피스라는 걸 끼워요. 야 그냥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서 PD가 방송 원래 방송 중에 말하면 안 되는데 빠바바바 떠드는 거야. 자기가 쇼호스트 해봤다고. 잘했거든? 저는 그대로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없대요. 쇼호스트 뭐 시키면 안 한대 고집 있어갖고. 근데 나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PD가 신이 난 거야. 모든 노하우를 다 주더라고. 그럼 그냥 한 달 동안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당연히 잘하지. 그래서 엄청 친해지고 또 같이 1등하고 이렇게 돼서 기록을 세웠지. 그 친구가 지금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에 5개 홈쇼핑을 런칭하는 CFO가 돼서 엄청 성공해서 박흥 여사장이라고 지금도 계속 만나요.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성공했어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저한테 지금 몇 마디 듣는 것보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세요라는 것은 하면서 개선해 나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자빠지면 또 어떡해. 쉽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 개척 영업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개척을 해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배운다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서는 그건 초반부에 뭐 한 몇 달 해야 될 일이지 평생 못할 짓입니다, 그거. 평생. 그냥 가끔 이제, 그냥 뭐, 쉽 올리려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 일주일 다니는 건 몰라. 요즘 시대에서 개척을 해갖고, 억대 연봉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초반에 한번 트레이닝용으로 해보실 만은 해요. 근데 아직 안 해보신 거죠? 막 들이댄 거. 해보실 만은 해요. 근데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난 단련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유도 배우면 뭐부터 배워요? 낙법 배우죠? 어,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안 다치게 하는 거예요. 복싱을 배우면 뭐부터 배우는지 아십니까? 눈 뜨고 맞는 것부터 배웁니다. 눈 똑바로 떠! 왜? 눈 감고 맞으면 한 번 잽이 들었는데 눈 감잖아요. 바바바박 다운되거든. 눈 똑바로 또 맞으면 다음에 피할 수 있잖아. 그걸 한번 배우라는 걸 거예요. 초반에 낙법 눈 뜨고 맞는 거.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를 배워봐라. 계약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계속 맞다 보면 이게 덜 맞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거절을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받는 것 아니면 뭔가 이제 봐서 볼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게 저도 이게 음식물 처리기 누구 좀 도와준다고 같이 식당 가서 컨설팅도 해줬는데 쉽지 않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왜? 주방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1차적으로 제품은 마음에 든데 하는 얘기가 놀 자리가 없어.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네 크기가. 제가 컨설팅한 거는 이만해요. 냉장고만해. 그 미생물로 발효해서 하는 거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제품은 너무 좋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어, 거기는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갈아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말 꺼내기 힘드시면 말을 꺼내보시고 당해보시고 멘토를 빨리 찾아라. 있죠? 거기도 안에도. 있긴 있다는 얘기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서 존경하세요. 얄밉더라도. 원래 성공한 사람이 좀 얄미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맞아요. 네, 잘 가르쳐 주려고. 근데 진심을 다해서 하면 가르쳐 줘요. 그게 왜냐면 이걸 가르쳐 줘봐야 내 뒤통수 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 나는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배우려고 그러더라고. 쇼호스트 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선배가 이 발음이 안 좋고 막 그래서.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손을 내밀었거든요.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부딪히더라고. 재수 없다고. 제가 재수 없긴 했었어. 너무 잘나가고 입사지 3개월 만에 1등하고 막 이랬으니까 뭐 PD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1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PD랑 엄청 친하니까 더 미워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사실 고집 있지. 아니 그게 어딨어. 들었으면 배워야지.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